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일요일 아침 종목 상담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자, 45분 계시네요, 그죠?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1번 눌러, 예이야. 자, 애경산업부터 합니다. 번호표 뽑아야 돼. 순서대로 합니다. 자, 애경산업을 71,000원에 매수하셨다. 이것도 상장인지 얼마 안되죠?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추세선부터 한번 꺼보죠. 여기서 저점과 저점을 딱 끼어요. 여기가 멈추는 거 보이십니까? 이런 걸 배우시라고.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중요해요, 중요해.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볼린저 밴드도 위에 있죠? 안 돼요. 잘 안 가요. 그죠? 일단 이거 선 하나 딱 꺼면서 벌써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몇 월 달에 샀다 했더라? 8월 말에 샀다 했는데 그 이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아, 이거 돌아가지도 않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잖아요. 올라오면 못 넘어가요. 이렇게 잘 넘어간 시도 나왔는데 못 넘어가. 이게 추세선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옆에 있는 고점대들 때문에 이렇게 고점대에 저항을 받는다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죠? 여기 돌파하면 여기 저항이니까 별로 갈 게 없어요. 그럼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비교적 고점부입니다. 무슨 말이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면 비교적 고점대 아닙니까, 여기가. 그죠? 얼마입니까? 3만원에서 78,000 갔어요.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대략 38,000 올라간 거 아닙니까? 따블하고도 더 올랐는데, 120% 정도 올랐습니까? 따블하고도 더 올랐는데, 여기서 얼마를 먹겠다고 가는 겁니까? 그죠? 71,000원에 샀다 했어요. 8월 말에. 71,000원에. 노! 안 좋다는 겁니다. 71,000원이면, 여기지 않습니까? 위에 저항들 다 보이고, 볼린저 밴드도 위에 있고, 올라가봤자 또 저항 있고, 밑에서 신나게 올랐고, 별로예요, 별로.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는 할 수 있었겠지. 그 가격이나 별로 차이는 없는데 일단 분석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몇천원 차이 아닙니까? 3-4천원 차이 아닙니까? 3-4천원 차이면 작은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6천원이 10% 아닙니까? 4천원 같은 몇 프로입니까? 5%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5% 6% 이상 더 주고 샀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 돼. 살려면. 왜? 거기서 살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고 있었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여기서 밀려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런 트렌드로 갈 겁니다.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끌 수 있어요. 추세선. 여기서 저점에서 여기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것도 깨고 내려왔네.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지지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된다. 이해된다. 3번. 이해된다.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거고 진짜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손실 볼 확률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왜? 매수 타이밍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되는데 5% 정도 더 주고 5% 이상 더 주고 샀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그죠? 여기 산다면 단기 목표는 여기까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73,000원 정도, 2,000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0원 아닙니까?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고 살 수 있어요, 여기는. 근데 질문하신 지영님이, 정지영님입니까? 지현님은 높은 데 샀어. 그러니까 좀 별로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일 났어요, 약간은. 왜 큰일 났느냐? 넥라인이라고 닥터케이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추세, 상승하던 추세를 깨면 모가지가 따인다 그랬어요. 좀 터프한 발언을 합니다.
여기가 깨진 순간 넥라인이 깨진 겁니다. 이평선 60일, 20일 다 꺾이면서 밑으로 쳐졌죠. 여기를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여기를 67,000원 그리고 7만원권 못 넘어가요. 본전 가격이 넘어가기가 상당히 애로했어요. 올라오던 추세선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 못 받고 다이렉트로 깨졌고 반등 나오니까 멈추잖아요. 그죠? 전이 3% 가까이 반등 나왔는데 올라가도 7만 정도에서 또 밀릴 겁니다. 왜? 넥라인 깨졌기 때문에. 한번 처지더라도 반등 나오면 여기서 다시 대밀리는 게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4,000원 깨면 안 돼요. 깨면 밑으로 59,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평선도 있고. 그러면 강한 양봉으로 3% 가까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다가 3일 동안 기관 외국인이 패고 있어요. 이렇게 빠질 때 기관 외국인이 때리면서 밑으로 이평선 그러니까 추세선 가장 강력한 중요한 선을 깼다면 더더욱 올라가면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애경산업 기관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는 것 같다고요. 오른 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100% 이상 올랐는데 120%인가 올랐는데 됐지 않습니까?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따블 먹었어요. 따블.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파는 겁니다. 파는 거. 특히 기관이 많이 파네. 여기 탑 부위에서 쭉 들어오다가 탑 부위에서 파는 분위기에요. 파는 분위기. 이런 거 수급 분석, 그 다음에 추세 분석, 지지 저항 분석, 그렇게 같이 하면 확률 높아진다. 자, 그러면 올라가면 7만 원대 정도 올라가면 본인 가격에서 크게 밀리는 가격 아니니까 적당하니 올라가도 저항받을 것 같으니까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가면 팔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강하게 가면 상관없는데 강하게 가기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엄청난 저항대가 있거든. 추세가 깨졌어요. 그럼 올라가면 밀리는 게 거의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아유, 뭐 진짜 좀 죄송합니다. 그럼 올라가면 적당히 끊어내는 게 좋겠다. 만약에 처질 때 64,000 깨면 밑으로 더 처질 수 있으니까 끊고 나와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자, YSR. 와이솔을 잠깐만요. 19,100원. 형님 오셨네, 형님. 19,100원. 야, 이거 꼭대기 샀잖아.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것도 상장인 지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되진 않았네. 2010년이면. 자, 월봉으로 보면 이런 지지 저항대를 형성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목표치 선정한 것도 알려드릴게요. 야, 다 알려드려요. 전부 다 알려드려요. 대략 4,800원입니다. 대략. 그죠? 그러면 여기가 1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800원에서 빼면 6,000원 7,000원 정도 되죠. 7,000원 정도 갭입니다. 여기 폭이 7,000원이라고요 목표치 산정까지 알려드립니다. 야, 오늘 너무 다 진짜 다 알려드리는데 7,000원 더하면 18,600원입니다 그럼 목표치를 생각했을 때는 18,100원 18,600원 19,000원 정도 보면 되죠. 대략 여기 월봉으로 분석해본 목표치 이렇게 딱 적으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적을게요. 본인이 알아서 적으십시오. 자, 목표치까지 왔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옷 가가지고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큰 흐름은 그래요. 그러나 더 크게 가려면 여기에서 여기 목표치도 나와요. 어떻게 4,800원에서 15,600원이니까 11,000원 정도 갭이 있죠. 11,000원 정도 갭. 그죠? 그럼 11,000원 여기서 더하면
그건 올라갔다가 여기서 가는 거니까 여기서 11,000원 더한 게 좋겠네. 22,600원 정도. 22,600원. 여기 정도의 목표치 넘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아, 여기 박스권, 여기 박스권 돌파했을 때, 봤을 때, 아, 여기가 18,000원권이 더, 아, 인정할 만한 고점이고, 여기 중간점 위치했을 때, 이제 여기 박스권에서 여기 박스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1,600원에서 15,000원이니까 대략 4,000원 올랐습니다. 여기 4,000원 딱 더하면, 아, 2만원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목표치 산정 이렇게 한다고요. 이야, 죽인다 진짜. 여기 박스권 목표치를 보면 여기가 목표치가 나온다고요. 안 틀렸어요. 야, 진짜 너무 정확하게 매치도 되고 진짜 자세하게 알려드린다. 그러면 2만원권이 목표치인데 목표치인 건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림 심해진다고요? 요거까지 캡처하시고 자 1봉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꼭다리에서 가봤자 1,000원이고 너무 꼭다리에서 샀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가지고 이렇게 지지 저항권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는 볼 필요도 없고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단기를 보면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지고 좋았어. 언제 사야 된다?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여기 고점 보면 여기 하락추세 돌파했어요. 이렇게 틀린 거 있습니까? 끼워 맞춘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를 기준해도 돼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 저항을 두 개를 돌파하는 여기를 딱 돌파하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카피 하시려면 하세요.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다 지나갔다 칩시다. 맨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아까 패턴 배웠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돌파할 때 살 수 있어요. 여기 정도는 살 수 있어. 여기도 살 수 있고요. 이평선 20일 돌파하니까. 근데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여기도 이평선 20일 인근 아닙니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지지받는 순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돌파형이니까 더 가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요. 그럼 여기서 16,000원권에서 이렇게 올라서 여기 얼마입니까? 19,000원이니까 3,000원 정도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 지지받으면 3,000원, 3,000원 더하면 21,000원 옵니다. 여기서 갈 만큼 갔어요. 2만원. 그죠? 그런데 여기서 따라간다. 21선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 19,900원대가 저항될 겁니다. 전고점 인근이고 그러면 전략을 드립니다. 전고점이고 볼린저 밴드도 수축 기간이니까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겁니다. 그럼 여기를 안 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상승할 때는 19,900원 정도에 가면 적당히 끊어내시라. 어떻게? 강하게 일어가면 끊을 필요 없고 이렇게 윗골이 달고 원봉 나올라 하면 다 던져버리세요. 이거는 추가로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목표치가 2만원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밀리는 거 보면 다 던져버리고 다시 눌려주면 살 수 있는데 그거는 잘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빠지면 많이 토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식 상처부 탈출 팁 6. 자, 파동, 엘리어트 파동, 오파동 완성되고 난 다음에 따라가라? No! 공부하신 분도 있죠? 양봉 선다고 따라가지 말라고요. 1, 2, 3, 4, 5. 그 다음에 처지게 되면 A, B, C로 처지기 때문에 여기 사지 말라는 게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6. 그것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밑으로 20일 이평선 깨잖아요. 밑으로 처집니다. 18,000원대까지 쳐져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횡복권 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처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은 좋네요. 그죠? 기관 외국인 수급은 좋습니다. 20일도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꼭다리에서 산 게 좀 잘못됐다.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밀린다면 끊어먹고 나오면 좋은데 대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 안 던지고 버티면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더 쳐져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점 부위라서. 닥터K가 말하는 주식상 초보 탈출 팁 6는 고점 매수를 막아주는 기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팁 6를 확실하게 그러면 또 프린트 스크린에서 알려드리죠. 아, 오늘 진짜 확실하게 많이 알려드린다. 자, 엘리어트 파동이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면 배우십시오. 지금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고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 팁 6가 뭔가 하면 엘리어트 파동 1, 2, 3입니다. 4, 5 이렇게 5, 8은 끝났어. A, B, C로 이렇게 밀릴 수 있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공부해 보신 분 아시죠? 큰 파동 하나를 3으로 보지만 그 안에 세부로 하나, 둘, 셋 나오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나오기도 한다고요. 이해되시면 7번. 아, 그래서 상승 1, 2, 3, 4, 5파가 다 나왔다. 아, 이건 숫자를 이렇게 쓰니까 차트가 많이 망가지네. 아시겠죠?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4. 아, 이랑 또 곤란한데. 잠깐만요. 노란 거로 할게요. 4파.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밀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A, B, C 이렇게 밀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5파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하지 말라는 게 닥터K가 탈출 주식상 초보 탈출 팁 6예요. 이것도 프린트 하실 분 계실 거니까 적어드리죠. 주식. 아, 잠깐만요. 글자를 바꾸고.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자, 아시죠? 엘리어트 파동 5파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상승한다 해서 따라가지 마라. 고점 매수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ABC로 쳐져버리면 목표치만큼 여기 하락 목표치만큼 쳐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실 크다. 이해되시죠? 환영심에 따지 안했어요. 카피하셨죠? 계속 이어갑니다. 아, 이것도 카피해야지. 나도 카피. 저도 카피합니다. 이거는. 아유, 잠깐만요. 아유,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하네. 왜 이렇지?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저장합니다. 팁 6. 여러분 열심히만 해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진짜입니다. 밖에서 돈 몇십만씩 주도 안 가르쳐주는 거 다 가르쳐드려요. 저는 여러분 공부를 안 할래서 제가 화가 나고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해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요? 아까 패턴 공부 다시 합시다. 돌파형. 그리고 여기가 저항권이었는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 가니까 딱 수돕하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여기도 돌파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지지되고 올라갔는데 다시 지지 빠져도 18,000원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수급도 나쁘지 않다. 자, 마무리합니다. 올라가면 적당히 끊고 나와라. 밑으로 처지면 18,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으나 18,000원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러면 빠질 때 끊어내기가 진짜 아까우면 밑으로 처질 때
기다렸다가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 높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는 적당히 끊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SK 네트워크스. 우리 마이 프렌 혁이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야, 일단 여기 3개, 4개를 돌파했어요. 그럼 괜찮은 거거든요. 하락하던 추세를 완전 돌려냈어.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정도에서는 살 수 있었는데 앞에 너무 크게 밀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쓰는가 모르겠지만, 근데 SK 네트워크 5,000원밖에 안 해요. 분사해서 그런가? 제가 분사인 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너무 저까지는 좀 별로예요. 왜? 자꾸 막 달라붙어요. 그러면 별로입니다. 일단 저까지는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일단은 지지장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240일에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평선은 뭐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거는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여기에 가격대의 저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평선은 뭐라고요? 가격의 이동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하지만,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하지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요. 밑에서 내려꼽는 240일 뚫고 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가기는 힘들어요, 당장은. 그러나 여기를 이제 다시 돌파했잖아요. 짧게 보면 여기 5,020원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이게 조정받을 때 많이 조정 안 받고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 돌파했어요, 그죠? 5,400원대를 안 깨고 여기 위에서 슬슬 움직이다 돌파하면 very good. 그렇지 않고 밑으로 좀 힘없이 처지면 위에 5,400원 계속 저항 좀 받으면서 방향성 탐색을 하는 횡보를 할 가능성 높아요. 이평선들 올라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 전환하는 초입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강하게 돌파하면 위로 방향 전환. 죄송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까 방향 전환 하려면 이렇게 하다가 이평선 돌아오면서 이렇게 지지되면 방향 전환 세게 올라가면, 그렇지 않고 밑에 자꾸 처지면 지지부진한 단기 박스권, 그렇게 예상됩니다. 포인트는 여기가 5028원, 여기 정도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패스. 그럼 향후는 5400원대 잘 지지하는지 여부 보고 적당히 하다가 양봉 딱 쓰면 그때 쫓아갈 수 있어. 밑에서 못 샀던 다음 기회는 거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밑으로 쳐지면 자 5050원 정도 건으로 이평선 올라오는 시점에서 적당히 지키고 있다가 양봉 쓰면 그때 야 이거 뭐야, 외국이나 기관하고 쓸어담네요. 여기를 쓸어담으면서 올랐어.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 밑으로 심하게 처지기보다는 5400원 정도 선을 5400원 정도를 안 깨고 적당히 멈춰주고 올라가면 그때는 한번 따라가 볼만도 한데 그때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수급을 딱 보니까 수급이 좋으니까 더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카카오. 야 카카오 요새 좀 부진한데. 카카오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129,000원에 팔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기에 처지는 순간 별로예요. 그래서 일단 좀 별로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선에 지지를 겨우 받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된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세뇌죠. 좋은 쪽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마음 지겹죠. 딴 거 하나 둘 하나 둘 자꾸 이야기 편하게 자꾸 섞어가 넣어드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억수로 어렵게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듣는 사람 못 알아먹으면 좋은 차 이야기하는 거 뭐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자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닥터 K는 카카오에 완전 퍼펙트한 분석을 갖고 있었어요. 앞방송도 들어보셨던 분 계시겠지만, 자, 이게 좋긴 좋아요. 큰 의미에서는, 그죠? 하락 트렌드 여기 돌려냈거든요.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래서 하락 트렌드를 돌려낸 것까지는 좋고, 이제 단기간에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 저항이 많다 그랬어. 올라가면 자꾸 밀려요. 그래서 129,000원을 목표치를 딱 두고 얄짤없이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완전 최고 꼭대기, 단기 최고 꼭대기에서 던졌어요. 더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100억 부자님 계신가 모르겠다. 카카오 한 사람도 좀 있죠? 카카오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팀에. 정확합니다. 129,000원에. 팔고 나면 떨어져요. 그래서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단기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면 저점 매수로서는 좋긴 한데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저항권이 있다고. 저항권이. 그러면 쭉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가면 다 토해내요. 잘 사가지고 잘 챙겨 먹었던 사람 말고는 다 토해낸다고요. 그래서 닥터K가 자꾸 셀트리온 관련된 것도 팔아먹고 다시 더 가라, 자꾸 더 가라 하는 것도 그게 매매가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중장기라고 계속 들고 가면서 막 30% 두드려 맞고 하니까 아 너무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추세가 밑으로 쫙 내려오고 있고 20일 안 깨야 되는데 20일을 대박 깨버리고 반등해도 여기 받치죠. 아까 이평선 뭐라고요? 이평선은 가격에 일정 기간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인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여기 위에서 지지하면 올라가면 좋은데 깨져버리잖아요. 저항으로 바뀐다고. 여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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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별로다. 올라가봤자 위에 또 저항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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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항이라고요. 그럼 가봤자요. 가봤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야기를 할 거냐. 여기를 돌파하고 259,000원 아 125,000원 이상 돌파하고 이제 이평선 다 돌려내고 그때 정도는 몰라도 강하게 갈 걸 예상하고 들어갔으나 못 갔기 때문에 물론 수익 내고 나왔으나 이 추세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추세선 하단 권역이기 때문에 밑으로 심하게 처지지도 않겠습니다만 115,000원대 이걸 심하게 깨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깨면 난리나요. 근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온 거는 뭐 비교적 바람직하네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면 20일 안착하면 그 다음은 한번 생각해볼까. 아시겠죠? 그 다음은 한번 생각해볼까. 왜? 요거 보면서 또 말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 3일 동안 쌍거리 두르네. 여기 안 깰려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네. 한번 더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돌파하고 눌려주면 한번 생각해볼까 몰라. 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볼까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거는 완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관심 가지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박연희 님이 그분이죠. 무슨 분이더라? 옛날 그건데 아이디인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다. 바꾼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자주 안 오니까 기억 못하죠. 강원랜드 보도록 하죠. 잠깐만. 야, 또 40분 했어. 아, 개살구. 맞아요. 네.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이름 얼마 예뻐요. 연희. 연희. 아, 이현이, 이연희도 있잖아. 이쁜. 이름도 이쁘네요. 어, 강원랜드. 다 돌려냈어. 하나 빼고. 아까 갈색바람님이 이야기했죠. 야, 어저께 정도는 한번 사볼만도 하긴 했었어요. 위에 장이 있긴 있는데, 완벽하게 다 돌려내지 못했지만, 여기 4개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관광객들 들어오고 하면 카지노에 대해서 조금 물론 내국인 또 가능한 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히 저점대 확실하게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 다 돌려냈어요. 나쁘지 않아요. 네 개를 돌려냈는데 다만 위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도 3만원 정도 가면 밀릴 거예요. 그래서 뭐 단타 정도는 될지 몰라도 1,300원 밖에 안 되잖아. 수익이 1,300원이면 한 4% 됩니까? 그럼 뭐 작은 건 아니긴 한데 어저께 정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것도 팁입니다. 이것도 팁. 뭐 프린트 하시려면 하시고 1번 위에서 노는 게 좋을까요? 2번 권역에서 노는 게 좋을까요? 적어보세요.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 뭐 당연한 건데 한번 적어보세요. 같이 공부해야지. 전차 연락이 이야기하면 재미없어. 자, 당연히 1번이 좋습니다. 1번 권역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으면 이렇게 껐는데 하나 더 끌 수 있다 했잖아. 나란한 각도로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밑으로 처지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강하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 위로 3만원권대로 가기 더 좋다.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20일을 지지받으면 상관없겠으나 좀 또 지지부진하면서 좀 더 조정받을 가능성 높다. 단기간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다. 그런데도 반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해 보이긴 하니까 나쁘진 않다. 그리고 20일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추후 한번 좀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획요? 고구마 쌈다 태아픈데 나도 배고파 죽겠다 야. 1번 2번 하면 눌러보라는데 한 명 눌러요? 자 강원랜드까지 했고 한이시멘트 아까 얼마 샀다 했더라. 볼게요. 위에 아까 적어놨던데 배고픕니다. 66,000원에 자 금주님 66,000원에 언제 샀어요? 빨리 적어보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네요. 66,000원이요? 맞아요. 멸치 뽑는다. 아, 웃겨. 다들 뭐 하면서 듣고 있는가 보네요. 아, 재밌어, 진짜. 서정원이라는 분은 뭘 적었다 메소지를 취소했지? 궁금하네, 그래서. 아니, 금주님, 얼마에 샀어요? 66,000원 맞아요? 66,000원이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166,000원 아니에요, 혹시? 대모사 나서 저도 오늘은 산에 한번 가려고요. 가서 홍룡사라고 있는데 폭포 밑에 가가지고 마음을 정갈이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폭포 밑에서 도 좀 닦고 올게요. 진짜로 거기 깔아놓고 한 30분씩 가만 눈 감고 앉아있었고 그랬어요. 진짜로 폭포수 촤악 떨어지는 물소리 음이온이 물에서 팍 나와. 그리고 산속이니까 피톤치드 샤아 나와. 남이 보던가 말던가 자리 딱 깔고 앉아서 30분간 딱 정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돈 땄는 게 아니고 도 아니 이금주님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나갔습니까? 6만 얼마가 없으니까 16만 6천 원이라 생각할게요, 그러면. 그거든 아니든 별 상관없는데, 외국계 기관 외에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맞죠? 뭐, 이리, 11만 5천 원에서 17만 갔으니까 6만 정도 올랐습니다. 50% 가까이 올랐어요. 50% 오른 거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도죠? 그래서, 여기 저항 잘 못 넘을 것 같습니다. 15만 4천 원. 그죠? 양봉 나왔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밀렸어. 그러면 여기 14만 4천 원 깨면 밑으로 쳐질 수 있으니까 알아서 던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추가. 하나 더 추가. 야, 오늘 진짜 끝내준 거 전부 다 해드립니다. 피보나치 추가해드릴게요. 피보나치. 야, 오늘 진짜 기법을 억수로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만 봐도 저 진짜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피보나치 몇 퍼센트?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 사이에 올라간 폭에 몇 퍼센트에서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주가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해서 딱 확대해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프린트 스크린 해서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옆에 끝까지 딱 이렇게 화면이 작으니까 매수 매도 그러니까 수급과 피보나치 이게 딱 하면 되겠네. 야, 근데 이게 뭐 좀 짧긴 안 되나?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수급과 피보나치 분석 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배고파. 자, 피보나치라 하면 자,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 사이에 폭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11만 5천원에서 대략 17만원이니까 대략 5,500원 사이입니다. 여기 폭이 적습니다. 아, 여기 적으면 안되겠다. 5,500원의 폭이 있어요. 야, 너무 자세하게 해주잖아 지금. 그죠? 그냥 이것만 봐도 다 이해되도록 지금 입에 떠넣어드립니다. 숟가락으로, 숟가락 기법 확실합니다. 숟가락으로 떠넣어드립니다. 이렇게 폭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서 조정을 받고 멈추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폭이 여기가 38.2%, 여기가 50%, 여기가 61.8% 권역이에요. 조정 권역. 쉽게 말하면 5,500원 올랐잖아요. 여기 50%란 것은 2,750원 정도를 뺀 가격대. 그죠? 상승폭의 절반 조정 받았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돼요. 16만 9천원에서 2,750원 빼면 나옵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 가장 좋기로 38.2%에서 조정을 멈추고 이렇게 올라갔었으면 가장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가장 좋다고요. 어떤 식으로 간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루면서 간다고요. 어떤 목표치? 여기 5,500원이죠. 여기서부터 5,500원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목표치 산정한 거 이런 거 다 접목에서 제가 하니까 대부분 잘 맞는 거예요. 누가 쌈바를 갖다 55만 간다 그래요. 예? 50만만 가도 감지덕지지. 55만까지 끌고 갔어요. 다 이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니라 13년 동안 수없이 해봤는데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피보나치가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해야지. 아, 저는 그런 걸로 현혹 안 시켜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안 해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저점 고점. 자,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이렇게 38.2% 정도에서 멈춰주고 가면 여기 폭에서 올라 만큼의 목표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니까 좋은데 50%권까지는 용인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양호예요. 어느 정도는 양호인데 본인이 너무 꼭대기 사서니까 문제인 거고 6.18까지 쳐져버리면 좀 별로입니다. 어떤 식으로 밸로가 되는가 하면
향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좀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중 바닥 형식으로 갈 가능성 좀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갔죠. 여기서 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6.18까지 처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수렴을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여기가 가장 좋죠. 이해되신다. 1번 여기가 382에서 멈추는 게 가장 좋다. 이게 피보나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지, 피보나치의 지지. 피보나치 지지권이고 여기는 수급이 중요하다. 아이고, 뭐 졸로 갔어. 수급이, 야, 이 글자 딴 걸로 해야 되겠다. 수급 중요. 아, 색깔이 왜 이리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색깔이 마음에 들까? 모르겠습니다. 빨간 거 할게요. 아, 수급 중요. 수급이 중요. 됐죠? 자, 수급이 어떻다? 수급이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어요.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폭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중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프린트 스크린 하실 분 하세요. 저도 합니다. 됐죠. 아유, 참. 야, 산속에서 들으면 진짜 머리가 맑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하나를 알려드려도 다 알려드려요. 오늘 지지와 정했죠. 추세선 끊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아, 피보나치 배웠죠. 수급 배웠죠. 그 앞에 뭡니까? 하나 더 있는데. 그죠? 그래, 패턴 매매까지. 그러면 주식에 거의 아주 많은 부분 오늘 다 배운 거예요. 그것만 잘 이해해도 잘 안 깨져요. 실천만 하면 잘 안 깨져. 아는 걸 실천을 못 하는 게 문제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는 걸 실천 잘 못 한다고. 왜? 잘할 것 같죠?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잘 하십니까? 잘 안됩니다. 아는 것만 실천해도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는 걸 실천하자. 적어놓으세요. 모니터에다 적어놓으세요. 아는 것만 실천하자. 모르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거, 아는 거, 팁 1, 2, 3, 4, 5, 6, 7, 8, 9, 10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진짜입니다. 충분해요. 그것만 실천하시라니까. 알고도 실천 안하고, 사야 되는데 싶어도 못 사고, 던져야 되는데 싶은데 손절 안하고 하는 게 문제지. 아시죠? 동성제약합니다. 동성제약 괜찮았던 것 같은데. 본인이 산 가격이 얼마인지 그게 중요해요. 38,770.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질문하셨죠? 지연님이 질문했습니까? 동성제약 한번 보자. 동성제약 누가 질문했습니까? 위에 누가 적으셨는데 한번 보죠.
모르겠습니다. 누가 질문하긴 했는데 동승재야 일단 질문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보죠. 지금 가격대가 안좋아요. 38,000원 같으면 38,700원이에요 질문하신 분 댓글 남겨보십시오. 38,700원이면 던져야 될 자리에 샀어요. 거의 어저께 안 샀겠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디 샀는지 모르겠는데 매수 포인트 별로 안좋아요. 별로 안좋고 어저께 안 던졌으면 큰일 났어요. 이제 거의 큰일 났습니다. 밑으로 처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고점 부위고 월봉만 볼까요? 꼭다리로 막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얼마였나? 최근에 보면 5,000원에서 49,000 갔어요. 9배 갔습니다. 9배. 9배 간 거를 꼭다리에서 산다고요? 야, 전 못 삽니다. 언제 사면 되느냐?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어요. 못 사요. 근데 여기 산다고요? 야, 진짜 꼭대기에서 물린 겁니다. 진짜 꼭대기에서 물렸어요. 여러분들 차트 길게 놓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은 요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No! No! 핸드폰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No! 길게 놔야 돼, 길게. 잘 안 보인다고요? 흐름을 알아놓고 그 다음에 줄여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만 보면 몰라요. 얼마나 올랐는지를 안 챙겨봤을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왜? 제가 그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연세 좀 있는 것 같아. 여자분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안 되고 하면 이 앞에 거를 돌려봤을 리가 저는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5,000원에서 49,000원을 갔다는 걸 체크했을 리가 만무하다고요. 그것을 체크했다면 39,000원에 안 들어간다고요. 38,700원. 그죠? 월봉 같은 걸 놔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산다고요? 아, 못 사요. 여기 이런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런데 샀다. 그럼 방송을 나중에 들을지,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면 1번 눌러보시고, 안 계시면 정리합니다. 여기를 올라가다가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 시그널이었어요. 무조건. 그 앞에도 여기도 매도 시그널이고요. 20일 강하게 엉봉을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 한 번 더 플러스 날 기회 줬는데 놓쳐버리고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더 쳐질 가능성 높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3만원대까지도 쳐질 수 있습니다. 매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기획. 아, 광고회사죠. 와우, 왜 이리 많이 올랐대요? 자, 관심 가지는 건 좋은데 지금 못 따라가요. 이게 완전 SK 이노베이션하고 똑같네.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와, 진짜 똑같네. 비슷하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SK 이노베이션하고 진짜 비슷하다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짜 비슷해. 그죠? 날랐어. SK 이노베이션 볼까요? 진짜 비슷해. 이렇게 있다가 날라붙어요 그냥. 그죠?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을 보고 제일 기획을 보잖아요. 어떤 때 본다? 이럴 때 보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보잖아요. 아, SK 이노베이션하고 비슷한 패턴이네. 이거 뚫고 올라가면 우와 좀 갈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서 매수 가능한 겁니다. 19,500원에서. 저 패턴 비슷해요. 그리고 날랐어요. 지금 못 들어갑니다. 고점 되고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인데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올랐고 목표치도 나온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목표치 이상 올라간 건 뭐라고? 슈팅. 그러면 슈팅에서 매도가 기본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삐져놨어요. 볼린저 밴드를 삐져놨다는 건 단기 급등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못 샀다면 못하는 겁니다. 눌려주면 해야 돼요. 눌려주면. 아시겠죠? 적어도 2만원 정도까지 밀려, 2400원 정도까지는 밀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 돌아낼 거거든요. 2500원, 300원 정도까지는 안 밀릴 가능성 높아요. 이렇게.
더 좋게는 여기에서 멈춤 좋은데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건 너무 부담돼요. 너무 부담되고 여기 정도 눌려주면 이평선 다 돌아오고. 와, 외국인 싹쓸이네. 왜 이렇죠? 제 기획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시면. 그래서 한 2만 400원 정도 쭉 밀려주면 이평선 지지될 거거든요. 그때 매수해 보셔라. 힌트 감사합니다. 저도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지현님이 한 번씩 들어올 때 제일기획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 종목 일단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 2시간 정도 방송했는데요. 여러분들, 아, 일요일 아침인데도 같이 공부 많이 하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고 열정적인 모습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일요일 아침인데도 늦잠 자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은 챔피언입니다. 자, 저 높은 곳으로 같이 함께 가죠. 저는 갈 수 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저 높은 곳에서 만납시다. 자, 마무리할 겁니다. 유튜브에서 닥터케이 치시면 나올 테고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구독하고 계신 분이면 상관없으나 구독 안 하시고 지금 방송 청취하고 계신다. 닥터케이 방송 무료로 정말 많이 하고 퀄리티 있다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요. 종 모양 옆에 딸랑딸랑 반드시 모든 알림 수신 설정하셔야만 유튜브와 개기는 거 빼고는 다 날라가요. 아, 그리고 무료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 있거나 공부 좀 해보고 싶어 하거나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SNS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날려주세요. 날렸던 분들도 또 날리세요. 또 패친 중에 안 친한 사람이 안 보다가 오늘 갑자기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다면, 방송 내용 괜찮다면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사랑은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슈퍼챗은 실시간 채팅할 때 옆에 보면 달러 표시거든요.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수입 하루에 4천원 받고 있습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닥터K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는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방송 보시고요.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